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FM2020 3부 리그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리그 1이죠. 그래서 3부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어요. 뭐 노스햄튼, 던캐스터, 로치테일, 링컨, 버튼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헐 시티를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헐이 이제 그 엠블럼이 호랑이죠. 호랑이, 더 타이거즈고요. 유니폼도 이런 호피 무늬.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출발. 헐 시티는 4-3-3에 특화된 그런 팀이고요. 지금 주급이 1,750만원인데 굉장히 작은 3부 리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급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 재정을 보시면은 영입 예산도 뭐 20억밖에 없고요. 총 주급이 1.92억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프리미어 리그 선수 한 명의 몸값으로 구단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저희 팀의 역사를 좀 볼까요? 저희 팀은 리그 1, 3부 리그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잉글랜드 3부 리그 북부를 뭐 두 번 우승했다 그러는데 1930년, 49년의 일이고요. 리그 1, 3부 리그 우승도 1966년의 일입니다. 그래도 최근까지 프리미어 리그도 갔다가 2부 리그로 갔다가 다시 프리미어 리그도 갔다가 2부 리그 갔다가 이랬는데 오랜만에 3부 리그까지 떨어졌어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다시 1부 리그까지 올릴 거고 그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짜는 2019년 7월이지만 현재 그 로스터는 최근 그게 반영되어 있어요. 2020년 10월 1일 거기까지 로스터가 전부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토트넘의 가레스 베일이나 그 레길론 이런 애들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팀 전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3-3이었기 때문에 우리 점유율 중시 4-3-3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AC밀란에서 점유율 4-3-3을 하다가 질라탄이 너무 안 돼가지고 4-2-3-1로 다시 바꿨었는데 오늘은 4-3-3 한번 제대로 다시 하프백을 쓰는 4-3-3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 빠른 선발.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가 있죠? 상향손의 메시지. 뭐 이러한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상향손이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느냐. 우리 팀 스텝을 보시면은 자, 수석 코치의 손 상향. 자, 호랑이의 딸이죠. 손 상향은 2000년 7월 1일에 태어난 그런 수석 코치고요. 수석 코치의 능력, 선수 관리나 이런 건 살짝 떨어져 보이지만 엄청난 기강 유지, 기강을 잡고 막 승부욕을 자극하고 의욕을 불어넣는 이런 거에선 최강의 능력을 가진 호랑이의 딸이고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좀 검색을 하고 왔는데 원래 지금 구단주가 요 헐시티, 요 이름 자체를 바꾸려고 했다고 해요. 헐 타이거즈로. 그런데 그 서포터나 리그의 반대로 지금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헐시티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포터와 구단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헐 타이거 시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앞으로 헐 타이거 시티예요. 다시 전술로 돌아와서 선수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롱 키퍼 마음에 들고요. 지금 3부 리그이기 때문에 110 정도의 능력이면은 굉장히 평균적이고 괜찮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나 뭐 패스나 시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왼쪽 윙백 칼럼 엘더. 뭐 주력이 그렇게 빠른 윙백은 아니지만 그 나름 뭐 쓸만하고요.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조르디 대위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자, 키도 크고 헤더 점프력 다 좋고요. 몸싸움 좋고요. 1대1 마크는 조금 떨어지지만 뭐 쓸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리스버크 또 능력치 괜찮고요. 나이가 굉장히 다 어려요. 이런 3부 리그 팀들이 굉장히 노장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젊네요. 아까 조지롱 몇 살이었죠? 25. 다 어리고요. 자, 루이 코일 능력치 괜찮고요. 115의 스피드도 뭐 나름 쓸만하고요. 크로스도 괜찮고 드리블이 특히 좋네요. 얘는 공격으로 씁시다.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얘는 아까 드리블 어땠죠? 별로죠? 너는 그냥 지원 가시고요. 그리고 리차드 스몰우드는 얘 이거 무슨 옷인가요? 블랙번 옷이고요. 공따미가 최적인데 하프백으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는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네. 전천후 미드필더였나 원래? 어쨌든 그러한 선수고요. 그리고 도어티, 맷 도어티는 아닐 거고 그렉 도어티네요. 얘도 능력 괜찮고요. 적당히 쓸만합니다. 전천후 미드필더에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메짤라를 쓰기 때문에 메짤라로 와 있고요. 근데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얘가 메짤라가 더 특화되어 있긴 한데
근데 얘는 지금 두 명이 같은 라인에 설 때 오른쪽을 선호하죠. 얘는 왼쪽을 선호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네도 다 어려요. 오, 굉장히 이 정도면은 3-4년간 선수를 물갈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공격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딱 맞고요. 얘도 오른발 딱 맞는데 임대네요. 임대 기간이 11개월 남았거든요. 우리 팀에 영구 이적할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얘는 일단은 뺍니다. 말릭 윌크스가 스피드가 빠른 윙이죠. 하지만 왼발. 아까우니까 이쪽을 넣어가지고 왼발 윙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스피드 14 정도면은 그냥 쓸만한 스피드인데 좀 섞이기 아깝죠. 그러고 얘도 이쪽에서 윙으로 사용합니다. 얘는 지원으로 가고요. 그러면 스트라이커인데 스트라이커에는 톰 이부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겟맨으로 가죠. 톰 이부스는 저희 팀의 이제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은 9번을 달고 있고요. 스트라이커인데 키가 196, 헤더 17, 점프 16, 몸싸움 16. 뭔가 딱 오시죠? 저의 이제 그 밀브로 감독 체제하에 그 헤더 3부작의 대망의 3부작을 마무리할 톰 이부스예요. 1부가 세르게이 밀코비치 사비치, 2부가 질라탄이었다면 3부는 톰 이부스가 할 거예요. 이거 코너킥에서 엄청난 득점을 예상해요. 근데 코너킥을 잘 차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야, 코너킥 잘 차는 애가 없어요. 얘 13 정도면은 그래도 적당하죠? 조지 허니먼, 아 역시 10번을 달만합니다. 너가 다 차야 되겠다. 그 다음에 후보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임대가 있는데 19세, 능력치도 뭐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단점 팔고 싶지 않다. 셰필드에서 왔네요. 1부 리그 팀인데 크리스 와일더 감독님, 저희 토트넘의 밥이었었죠, 지난번에. 지금 팔고 싶지 않다니까 얘도 사용을 안 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 팀으로 올 수 있다면 쓰겠지만 어차피 뭐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애들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윙백 브래든 플레밍. 잠재력이 2부 리그의 평범한 수비수가 될 잠재력이네요. 지금 이 보고서가 꽤나 정확하죠. 왜냐면은 우리 상향손, 손상향의 그 잠재력 판단이 19나대요. 그래서 이런 잠재력 판단은 괜찮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 수비가 굉장히 많죠. 오른쪽 백업, 왼쪽 백업, 중앙 백업이고 RP존스는 하프백이 되네요. 하프백 백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베티는 중앙 미드필더 양쪽 다 커버하면 되겠네요. 8번이네요 얘가. 잠재력 2부 리그 평범한 수준이고요. 도어티 잠재력은 안 나오네. 와, 작네. 괜찮은 프리미어 리그 중앙 미드필더. 그럼 그렉 도어티는 잘 키워야 돼요. 와, 우리 팀에 지금 루이 코일도 프리미어 디비전 선수가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작내 괜찮은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된다는 거는 140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잠재력이. 그럼 루이 코일하고 그렉 도어티는 굉장히 지금 쓸만합니다. 중앙 수비수 리스 버크도 괜찮고요. 우리 수석 코치의 손상향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렉 도어티, 루이 코일, 리스 버크 요 세 명이 프리미어 리거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명은 140을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명은 무조건 잘 키워야 되고요. 켄 루이스 포터는 스트라이커로 키워야 되나? 잠재력. 얘도 1부 리그예요. 18살인데 지금 잠재력이 프리미어 리그가 된다고 해요. 그럼 얘도 지금 잘 키워줘야 돼요. 켄 루이스 포터. 얘는 오른발잡이니까 오른쪽 윙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피드가 너무 느리네요. 스피드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시 매그니스는 스트라이커 백업이네요. 타겟맨에 딱 특화되어 있고요. 좋아요. 지금 우리 헐시티가 딱히 어디 뭐 보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육성센터에 쓸만한 애가 있을까요? 잠재력 맥스 시프. 요거 별 4개짜리가 있네요. 2부 리그의 평범한 중앙 미드필더가 될 자질이 보인다고 해요. 맥스 시프 중앙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리그로 이동하세요. 지금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제가 FM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지금 선수 영입을 안 하고 시작해도 돼요. 굉장히 훌륭한 라인업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편지를 좀 볼까요?
저희 구단 비전은 일단은 3부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하고요. 뭐 FA컵, 리그컵은 어느 정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상향이 지금 프리시즌 준비 계획을 알려주고 있고요. 스텝 정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왔다 갔다 했던 팀이라 지금 스텝 규모가 크죠. 다 좀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좀 줄일 건 줄이고 조금 스텝을 물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 정리도 끝났고요. 대부분 스카우트 팀과 의료진에서 규모를 줄였고요. 그리고 코치에서는 한 명만 딱 영입했어요. 지금 바르텍 실베스트잭, 공격과 기술에서 저희 훈련을 커버할 인재입니다. 일단 다른 코치들은 다 해약하고요. 손상향은 한글 이름으로 바꿔줄까요? 네,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선수 개별 훈련까지 지시를 다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주전 외에 로테이션 멤버들은 전부 다 2배 강도로 해놨고요. 특히 저희가 또 이제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뭐 포터나 이런 애들은 따로 또 훈련 지시도 해놨고요. 그리고 뭐 이름도 다 바꿔놨어요. 아까 조르디 걔가 이제 검색 조르디 대 못 읽었던 애가 이제 검색해보니까 요르디 더 베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디로 바꿔놨고요. 제가 기존과 다르게 자꾸 이렇게 선수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1부 리그 팀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다 모르는 선수들일 거예요. 그래서 요 선수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면은 조금 더 많이 노출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조지롱 키퍼고요. 칼라멜드, 유르디 더 베이저, 리스버크, 루이 코일입니다. 그 중에 루이 코일이 잠재력이 꽤 높고요. 리처드 스모르드 하프백이고요. 맷잘라, 그렉 도어티, 조지 허니먼. 그렉 도어티가 또 여기서 잠재력이 높고요. 아까 리스버크도 잠재력이 높았죠. 그러니까 그렉 도어티, 리스버크, 루이 코일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이고요. 그리고 조니 허니맨은 우리 팀 10번인데 능력치는 높지 않지만 코너킥을 찰 거고요. 그다음에 말리 윙크스. 아, 윙크스가 아니고 윌크스네요.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말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사무엘슨, 톰 이브스가 있습니다. 톰 이브스는 헤더에 특화된 우리 헤더 3부작의 마지막 멤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후보 중에서 켄 로이스 포터 또한 프리미어리그 수준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트피스하고 그런 것도 다 대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정을 보시면은 7월 1일이고요. 친선 경기를 7월 달에 갖고 8월 달에 바로 경기가 있네요. 그래서 7월에 친선 경기 4개, 8월 3일 날 바로 리그 시작입니다. 아, 이거 왜 취소를 해? 아, 이거 코치 한 명 안 오면 안 되는데요. 기존 스태프를 제거해야지 온다고 합니다. 지금 공격 기술에서 필요한데. 잠깐만요, 스텝에. 아, 되게 짜게 구네 진짜. 그럼 토니 펜록을 잘라야 되겠네요. 그럼 토니 펜록을 자르고 베르텍 실베스트 잭이 왔어요. 자, 이적 완성했고요. 추천 선수 한번 물어봐 주고요. 와, 마지막 친선전을 10대 0으로 이겼어요. 지금 저희가 친선전 준비가 굉장히 잘 했죠. 3대2, 2대3, 4대0, 10대0. 이 팀은 아마추어들하고도 친선전을 하나요? 아마추어 팀이었네요. 어쨌든 아마추어 팀한테 10대0으로 이긴 거 괜찮고요. 이제 일주일 후면 개막전인데 준비가 차근차근 잘 되고 있어요. 물론 작은 부상들이 있었지만. 자, 주장 선택인데 새로운 스모루드가 나이가 많네요. 하지만 우리 팀 유니폼을 안 입고 있죠. 허니먼을 주고 스모루드를 부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먼이 또 코너킥 차야 되고요. 8월의 주요 일정. 시즌이 개막되면은 8월에 경기가 와 5, 7경기라 했네요. 엄청 많다. CC, 리그컵도 있고요. 일단은 경기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로테이션을 좀 잘 생각해서 잘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개막전을 앞두고 손상향은 요르디 더 베이지에게 모든 것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읽었던 수비수죠? 능력치 120이면은 3부 리그에서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자, 잉글랜드 리그 1 3부 리그죠. 3부 리그 개막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위 3팀이 2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1등과 2등은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남은 한 장은 3, 4, 5, 6팀. 요 파란색으로 칠해졌죠? 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3, 4, 5, 6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남은 한 자리를 가지고 2부 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부 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1, 2위를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6위를 해가지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2부 리그로 가던가 요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 계속 있던 팀이기 때문에 뭐 3부 리그에선 충분히 2등 안에 들 거예요. 굳이 뭐 플레이오프를 하지 않아도 2부 리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 진짜 싸움은 2부 리그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부 리그 블랙풀과의 싸움 시작합니다. 저희 팀 첫 선발 라인업이고요. 처음에 연습한 그대로예요. 자, 요르디 수비수죠. 중앙 수비수 뺏기면 안 돼요. 미첼, 와, 하지만 따라갑니다. 아, 이거는 옐로 카드. 자, 우리 키퍼 조지롱. 다행이고요. 이름을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름을 불러줘야 되죠. 일단 가장 기대되는 공격은 루이 코일의 공격착 이브스. 크리스 해밀턴. 자, 좋아요. 루이 코일 역시 기대가 되죠. 마르틴. 자, 루이 코일 빠르거든요.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요. 리스버크도 기대치가 높고요. 조지 허니먼. 자, 허니먼 좋아요. 이브스 나와서 받아줬고요. 타켓맨 루이 코일 기대가 높은 루이 코일 이브스. 아, 도어티도 기대가 높죠. 점유도 압도적으로 높고 슈팅도 많기 때문에 득점이 나올 거예요. 톰 루이 코일 기대치 루이 코일. 자, 스모르드 도어티. 그렇죠, 도어티. 시즌 스타트를 도어티가 끊어줍니다. 도어티는 프리미어리그까지 갈 잠재력을 갖춘 선수죠. 저희 팀의 맷잘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중앙 왼쪽에서 어울리는 선수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유율과 슈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렉 도어티. 특히나 4-3-3은 이 미드필더. 이게 득점이 많아요. 좋아요, 마르틴. 와, 지금 도어티의 또 그 도움이었거든요. 진짜 로빈 그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자, 저희는 마지막 교체까지 썼고요. 톰 이브스. 자, 스트라이커 보여. 아, 안 되네요. 자, 다시 허니먼 톰. 아, 그래도 톰 머리에 맞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톰 가자. 아, 자, 2대0.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굉장히 경기력이 마음에 들고요. 일방적인 공격 점유율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가 3부 리그에서는 진짜 먹어주거든요. 저희가 그렉 도어티의 활약으로 압도적으로 블랙풀을 눌렀고요. 아, 그렉 도어티가 너무 잘해요. 손상향이 또 승리에 만족하고 있고요. 아, 조지롱 또 이거 손상향이 발언을 기뻐하는 거 보세요. 그런다고 관심이나 줄까요? 손상향이 왜 저한테 별 생각이 없죠? 처음에 만들 때 좋아하는 선수로 헐시티 감독을 해놨는데 근데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잘했고요. 여기 지금 중앙에서 도어티와 허니먼이 굉장히 잘했죠. 자, 리그1 2라운드입니다. MK 돈스와의 경기고요. 상대 홈구장이네요. 덴비 스타디움입니다. 선발 라인 한번 변함없고요. 점유율이 엄청난데 지금 슈팅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슈팅을 좀 강력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니먼 가자. 와, 도어티. 아, 너 왜 자꾸 깊은 생각이 담겨. 와, 나이치. 아, 저거 톰 지금 의욕을 잃었는데요. 자, 조지롱 빨리 주세요. 여기 주세요. 리스버크 우리 기대주 허니먼 좋아요. 도어티 좋아요. 기대주 허니먼. 자, 말릭. 와, 말릭 역시 빠르고 지금 말릭 정도면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리그1에서. 자, 다시 허니먼. 의욕을 잃은 톰. 허니먼 톰. 와, 톰이 의욕만 안 잃었어도 아쉽네요. 자, 들어가야 돼요. 와, 이걸 비기네요. 근데 뭐 상대 원정이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헐, 승리의 기회를 놓치다. 이번에 승리의 기회를 놓친 이유는 톰이 아까 그 의욕을 잃어가지고, 의욕을 잃지만 않았어도 그 헤더에서 두 번 그걸 놓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일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3일 쉬고 또 경기인데 요번에 살짝 로테이션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스콧이 지금 부상당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좀 키워주려고 그랬더니만은 한 달 부상 치료를 받으세요. 와, 마르틴도 부상에 그렉 도어티도 부상. 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부상자가 갑자기 많아져요. 리그컵을 하루 남겨두고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면은, 근데 어차피 뭐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리그컵이 1라운드부터 시작하죠. 와, 이게 뭐 몇 강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밑에예요. 출발합니다. 저희 팀 지금 로테이션 멤버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시 매그니스 가장 주목해 봐야 되죠. 지난 경기에 의욕을 잃은 톰 대신 나왔어요. 자, 허니문 딱 들어갔어요. 누군가요? 다니엘 베티. 좋습니다. 다니엘 베티가 지금 도어티 대신 들어간 자리죠. 메짤라 자리에서 득점이 많이 나와요. 자, 플레밍 매그니스 플레밍 넘어가면 허니먼. 아, 아쉽네요. 근데 이게 4-3-3의 단점이 뭐냐면 이 스트라이커가 타겟맨이 자꾸 그 이런 걸 나와서 받아줘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4-2-3-1로 바꾼 거죠. 질라탄할 때 이게 4-2-3-1로 바꾸면은 이런 스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타겟맨이 받으러 가지 않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받아주거든요. 맥스 시프 나가주고요. 괜찮아요. 아우, 와, 이런 씨. 야, 근데 얘네 팀 옷이 무슨 웨스트햄 같네요. 아, 이거 프리먼 괜히 뺐다. 말릭 다 끝난 줄 알고 프리먼 뺐는데. 자, 말릭 해줍니까? 아, 그래도 주전인데 뭔가 해주지. 페널티킥이네요. 자, 마지막 키커 막으면 끝납니다. 막으면 돼요. 아이고. 아, 저희 팀 마지막 키퍼는 오늘 활약이 좋았던 왼쪽 윙백 브랜드 플레밍인데, 와, 이걸 실패하네요. 와, 씨, 리그 1라운드인데 저희가 훨씬 강팀인데 탈락했어요. 아, 이건 제 실수가 너무 커요. 1대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다 끝난 줄 알고 허니먼하고 루이코이를 뺐죠. 그러면서 갑자기 무너졌는데, 아, 아쉽네요. 플레밍 그래도 잘했다 너. 와, 손상향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죠? 브랜든 플레밍은 다시 뛰어오를 것이다. 물론 이 승부차기에선 실축을 했지만 경기는 잘했거든요. 손상향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브랜든 플레밍은 이런 경험을 이용해 훗날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선수입니다. 잘 맞아요. 근데 왜 저한테 생각이 없을까요? 저희가 컵대회 1라운드에선 탈락은 했지만 리그1 다시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로테이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근데 상대가 시로스벨인데 지금 이 옷이 이 그렉 도어티가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은 옷이죠. 그렉 도어티가 원래 슈로스버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 도어티 옛날 팀을 상대로 더 좋은 활약 한번 기대해 보고요. 허니먼 갑니다. 아, 누군가요? 마르틴. 좋아요. 벌써 두 번째 골. 근데 저희 팀 헤더의 절대 강자 톰은 언제 헤더 넣죠? 고일 뒤로. 그렇죠. 허니먼 올라가자. 투모로 누가 도어티 이브스. 와, 잘 빼줬다. 말릭 완벽합니다. 칼럼 엘더. 엘더. 자, 올라가고요. 마르틴. 좋아요. 3골. 엘더가 이렇게 활약을 해줘야 돼요. 지금 플레이밍이 지난 경기 잘해줬기 때문에 잘못하면 벤츠로 밀릴 수가 있어요. 엘더. 아, 한 방에 넘어간 건 아니다. 와, 이거 옵사이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라인이 높죠. 다시 허니먼. 와, 경기 3대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마르틴이 또 지금 부상이에요. MVP를 차지하자마자 종아리 부상. 마르틴 사무엘센이 자주 다칩니다. 이거 유리몸인가요? 유리몸 아닌데? 또 일반 재활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근데 괜찮긴 한게 어차피 지금 이쪽에 포터를 키워줘야 돼가지고 다치는 게뭐 그렇게 썩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루 부상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또 이틀 쉬고 완전히 초강행군. 또 브리스털 로버스와의 바로 이어지는 경기고요. 일정이 진짜 빡빡해요. 이 3부 리그가. 이렇게 보면은 리그컵을 탈락한 게 잘 된 걸지도 몰라요. 와, 일정이 기본적으로 7개, 6개예요. 지금 컵대회 탈락했으니까 만정이지. 트로피 북부 이런 컵도 있어요. 잉글랜드 체커 트레이드 트로피. 경기가 워낙 많습니다.